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장 양지원입니다. 실버 고시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쪽방 가구 42.8%는 노인입니다. 전체 고령자 중 55%가 빈곤으로 인한 재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 45%인 대한민국은 OECD 가입 국가 중에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인 자살률도 1위입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경제성진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주소는 초라하다 못해 비참합니다. 이제 곧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은 형식적으로는 다층 구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0층의 기초연금, 1층의 국민연금, 2층의 퇴직연금, 3층의 사적연금입니다. 그중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국가가 사회에서 책임지는 공적연금입니다. 이 두 가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합니다. 나머지로는 윤택한 노후를 준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적연금만으로 최소 생활비가 마련되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가입기간이 평균 17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40%로 하향하고 있는 국민연금으로는 세계적으로 노후가 빈곤한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0층 보편연금의 성격대로 전체 노인 인구에게 보편 지급되어야 하며 국민연금 소득보장 기능도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만 차등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역시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논란과 불평등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여 감액하고 있는 법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에게 평등하게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소득활동기간에 기여한 만큼 감액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 없이는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시스템은 현재 노인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 사회가 안정적인 노후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어야만 청년 세대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부모 문제이며 청년 자신들의 미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노동조합은 제25회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노년 알바 노조와 평등 노동자회와 연대하여 국회와 대선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 인구에게 보편 지급하도록 개선하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을 폐지하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